이 회계 부정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이죠. 정대협과 윤미향 의원에 대해 처음으로 후원금 반환 소송이 제기됩니다. 후원자들은 엉뚱하게 쓰인 것으로 의심받는 후원금은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백현상 기자가 후원자 쪽 법률 대리인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김모 씨 등 3명은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에 2011년부터 올해까지 2,1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복지를 위해 쓰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쉼터 매매 등 의혹이 불거진 뒤 후원금을 반환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들은 정대협과 전 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오는 24일 내기로 했습니다. 정대협을 후원하신 분들이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윤미향 의원도 소송 대상자로 같이 하게 됐습니다. 기부금 유용과 인권 침해 의혹이 제기된 나눔의 집에 후원한 23명도 후원금 3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하여 부동산만 늘리는 뉴스를 보고 반드시 반환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송 참여자들은 돈을 돌려받으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다시 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어제 후원 회원 여러분께라는 글에서 잘못된 점은 호되게 꾸짖어 주시고 운동의 비전을 다시 반석 위에 세울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TV조선 백현상입니다.